숨어있던 돈 찾아가세요. 언클레임드 프로퍼티 클레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스턴 진부동산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구글에 텍사스 언클레임드 프로퍼티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Get Start를 눌러주세요.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을 입력하고 설치 누르겠습니다. 정말 숨어있는 돈이 있네요. 전 582불이 있다고 합니다. 공돈 생긴 기분이네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많은 돈이 숨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다음은 내용 확인 후 왼쪽에 있는 클레임을 누르겠습니다. 관계를 묻는 곳에는 본인이라고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넣어야 해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셜넘버, 주소, 우편번호까지 넣고 클레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 금액을 기부하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하고 싶으시면 얼만큼 하실지 퍼센티지를 넣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주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전자사인에 필요한 성함을 기입하시고 동의하시는 의미의 체크마크 하신 뒤 선밋을 하시면 곧 이메일을 보내주겠다는 말이 나오고요. 1시간 정도 뒤에 이메일을 열어보실게요.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프린트하여 작성한 뒤 메일로 보내라고 하네요. 그럼 작성 요령을 알아보죠. 먼저 처음 나오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소셜카드와 아이디 사본을 보내라고 하네요. 아이디는 운전면허증 카피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클레임의 직접적인 내용이네요. 보험회사 관련된 돈이라 이 보험과 관련해서 돈을 냈던 영수증이 있으면 첨부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중 마지막 것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디와 소셜카드 사본만 보내도 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그리고 사인까지 마치셨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3주 정도 걸려서 체크가 온다고 합니다. 와, 공돈 받기 어렵지 않죠? 꼭 해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뉴저지 언클레임드 프로퍼티 신청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주를 옮겨 다니셨다면 그리고 각 스테이트에서 일을 하셨다면 언클레임드 프로퍼티가 아마도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번에도 구글에 NJ 언클레임드 프로퍼티를 검색합니다. 웹사이트 첫 화면에 Search and Claim이라고 있네요.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화면부터는 텍사스에서 하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선밋을 하시면 이메일이 오는데요. 바로 이메일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저지는 페이퍼폼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2에서 3주 안에 이메일에 명시된 금액을 체크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숨은 돈 찾기 쉽죠? 자, 그럼 우리 숨은 돈 찾으러 갑시다. 굴럭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진부동산이었습니다.